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임실앤치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주구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정태호 기자입니다. 임실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가운데 3분의 2가 임실앤치즈를 답례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향사랑 이음 임실군 답례품 몰에 등록된 품목은 치즈와 요거트 등 모두 12가지로 전체 3,070건이 배송됐는데 포션치즈와 슬라이스 치즈로 구성된 임실 치즈 세트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치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중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실 치즈를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군이 기업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합니다. 6급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 공무원들은 농공단지 등 17개 입주 기업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행정 규제에 따른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문제 해결을 돕는 창구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읍 씨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별별 꿈 재능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저소득층과 다문화, 다자녀 가정 가운데 정읍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미술과 무용, 이미용 등 예체능과 기술 과목 학원비를 매달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산 미소시장에서 곶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서는 곶감 생산자 협동조합원들이 생산한 곶감과 감식초 등의 가공식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